캘립소 연습곡 사모하는 마음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33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델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일곱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쭉 2절을 연주하시다가 투 코다가 있는 32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34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칼립소 기본 주법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칼립소 주법에서는 이 헛손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박자로 치면 하나, 둘, 셋할때 헛손질이죠. 그 다음에 앳할때 업, 넷은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디는 D 코드가 세 박자, G 코드가 한 박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박자에 코드가 써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코드를 계속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코드가 첫 번째 박자에 그려 있지 않고 중간에 그려져 있거나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줄 알고 처음부터 G 코드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적혀 있는 박자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까지는 D 코드. 네 번째 박자에 G 코드입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코드가 바뀐 위치를 표시를 해놔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입니다. 두 마디가 연주는 같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시면 코드는 이렇게 두 박자씩 그려져 있지만 리듬이 당김음 리듬, 칼립소 리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디서스프 코드가 반박자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 다운, 업할때 디서스프 코드가 됩니다. 그렇죠? 다운, 다운, 업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누르고 디서스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그리고 D 코드에서 D 서스포 코드로 바뀔 때는 D 서스포 코드에서 필요 없는 2번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다시 또 D 코드가 나오니까 D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만 누르면 D 서스포 코드 소리가 납니다. 다시 D 코드를 바꿀 때는 또 4번 손가락만 떼시면 D 코드가 됩니다. 이거를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떼면은 오히려 손가락 움직임이 비효율적이니까요. 뒤에서 디서스프 코드로 넘어갈 때는 2번 손가락은 굳이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21마디, 22마디입니다. 21마디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22마디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박자의 위치를 보면 하나, 둘, 셋, 엣할 때. 그때 A7 코드로 바뀝니다. 여기도 많이 해본 연주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할때 왼손을 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운, 다운, 업. 헛손질 하면서 왼손 떼고, 업 하면서 S7.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 41, 42마디입니다. 자, 이 곡은 원래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는 곡입니다. 노래가 점점 작아지면서 끝나는 곡이죠. 일단은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에서 하나를 짧게 해서 하를 치고 나에서 멈추면 되겠죠. 둘은 쉬었다가 셋, 넷은 느림표로 길게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페이드아웃도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